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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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 LPI. 네, 진해 SSL 챌린지 2017 두 번째 경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세 번째 경기 김동원 선수와 전태양 선수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데요. 앞선 경기에서 경기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세 번째 경기도 저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양 선수의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면을 통해서 경기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 만나보시죠. 네, 김동원 선수 준비하고 있어요. 왜 웃으시나요? 아니, 그 김동원 선수의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았을까. 네. 지금이 한시입니다, 이제 곧. 그죠? 네. 이 김동원도 오래 기다렸을 거라고요. 그럼요. 원래 지금쯤 마지막 경기 정도나 거의 끝나는 그 구도가 되었어야 됐는데 오늘 뭐 부부전도 뭐 엄청난 장기전 나왔고 방금 끝난 경기 또 엄청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피곤하죠. 네.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뭐요? 지금 시간이 거의 새벽 1시인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 정도로 앞에 경기가 좀 알찼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정인호 해설은 몸으로 시간 간 걸 체감하고 있죠. 아니, 왜냐면 오늘 제가 그 유독 컨디션이 좋은 날이에요. 네. 오늘 제가 딴 짓은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컨디션이 엄청나거든요. 네. 저는 뭐 괜찮아요. 전태영 선수도 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 경기 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역시 전태영이 그 최후의 1인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 네. 역시 우리가 전태영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지난주 경기력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양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전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경기 모두 다 갈 수도 있고요. 세 경기만 갈 수도 있습니다. 돌개바람 플러스 누커크 재개발지구 여명 배시르 잔재 순입니다. 야, 무슨 맵 순서가 전태양 선수는 1, 2, 3, 4세트 자기가 원하는 전장이고요. 네. 야, 5세트만 좀 달라요. 그러네요. 일단 뭐 기가 막힌 어떤 맵 선택, 맵 나열을 해놓은 거죠. 네, 네. 이건 정말 네.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오.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 네.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거의 뭐 우리 그 프로그램 CP 안성국 CP의 아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네. 맵 대진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가장 이 맵 추첨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네. 이해도가 높은 말씀해주신 그 안CP의 어떤 그 예. 아들이다 네. 이런 방식을 원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잘 이용해라.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너희가 살아남을 맵 선정 방식도 선수들의 뭐 경기력과 전략의 하나에 포함이 되니까요. 정윤호 선수 원래 쌍꺼풀이 있었나요? 제가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오면 예, 눈에 쌍꺼풀이 왼쪽이 한 생기고 예. 만약에 이게 오른쪽까지 생기면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네. 저는 지금 열정 하나만큼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또 체력이라는 건 소모적이다 보니까 네. 왼쪽이 이게 생기고 생겼다. 오른쪽이 생기면 가는 거예요. 그럼 맨 세트마다 네. 정인호 해설의 눈을 보여주세요. 네, 거의 지금 오고 있어요. 왔네요. 왔죠. 네. 아, 진짜 중계를 네. 위해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 준비됐나요? 피디님 가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양 선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개바람에서 양 선수가 경기를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태양 선수가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조에서 선두로 프리미어 갈 확률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그 순서대로 맵도 추첨이 됐기 때문에 많이 분위기가 웃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동원도 또 모르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라이대로 라이진 L. 자, 먼저 보시는 테란 김동원 선수입니다. 자, 1패를 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1대3이네요. 자, 전태양 선수 만나보시죠. 네, 전태양 선수는 1승이고요. 3대2의 스코어로 1승을 거뒀습니다. 양 선수는 이제 지난 풀리그 때 네.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엔 김동원 선수의 경기력이 워낙에 또 훌륭했어요. 이 맵에서도 전차를 적게 뽑지만 최대한 기동성을 살리고 뭐 상대방은 공중을 조금은 중요시 여길 때 아예 공중을 배제해버리면서 해병 위주의 병력으로 밀고 지나가버리는 네. 그런 불도저 같은 모습을 김동원 선수가 보여줬었는데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어요.
있을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게 그 공허에 유사한 그 오프라인 대회 그 전적을 좀 살펴보면 김동훈 선수가 전체 종족 상대로는 승률이 5할이 안 돼요. 근데 태란전은 그러니까 태태전은 62%. 오. 그리고 전태양은 전체 승률이 67%인데 태태전은 74%. 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야심한 시각에 이 태태전은 네. 봐야만 한다. 어느 정도 이미 태태전에 일가견이 있는 둘의 대결이다. 네. 저 오늘 컨디션 엄청 좋거든요. 와, 저 거에... 지금 엄재경 씨 만난 줄 알았어요. 순간 어몽강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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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이터와 포장이 달변다. 아, 체형은 가장 비슷하거든요. 이스포츠계에서. 네, 네. 제가 그 선수 때부터 네. 그 굉장히 존경했죠. 그리고 제가 그 MBC 게임에 있을 때도 그 제가 인터뷰에서 네. 나의 롤모델은 엄재경 예설이다. 오~ 그런 얘기를 했다가 선배들한테 정말 상욕 먹었습니다. 왜요? 왜요? 왜냐면 네. 같은 방송사에 있는 그렇죠. 아~ 뭐 우리는 그럼 뭐 만만하니 뭐 이런 얘기들 웃자고 한 얘기지만 네. 네. 그런 어떤 갑자기 과거의 추억이 컨디션이 네. 좋다 보니까 떠오르네요. 컨디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엄청 옛날. 강조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존경하는 사람이나 롤모델 같은 거 떠올릴 때 네. 일단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죠. 저는 임요한, 최현석 놔두고 이윤열이라 그랬으니까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엄청난 선택을 했네요. 네. 그 당시에 어떤 파장이 있었나요? 그때 뭐 말도 못했죠. 예. 네. 제가 봐도 그건 좀 눈치가 없었네요. 되게 눈치 없죠. 엄재경 씨, 그쪽도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 정말. 저는 참고로 박상현 캐스터 존경합니다. 네. 아, 이거 받아줘. 내로 하지 말고. 뭐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또 왜냐 박상현 캐스터가 또 잘하고 있고, 네. 예, 또 굉장히 또 많은 이제 좋은 후배들 양성에 힘쓰고 있어요. 아, 이게 또 네. 다큐로 갔네. 네. 아, 또 예능으로 가려고. 조금 더 다큐로 가볼까요? 네, 해봐요. 해봐요. 아, 성캐가 그렇게. 김익근 캐스터 칭찬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인터뷰할 때도 항상 성캐를 존경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도 저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그 야밤 중계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영암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네, 다른 거 중계하러 네. 네. 자, 이런 와중에 앞마당 양선수 모두 확보해가고 있고 기술실 부착해주고 있고 우주공항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전태양 선수 빌드는 4인용 전장이다 보니까 양선수 모두 배불리는 선택을 했죠. 네. 뭐 전태양 선수도 예전부터 트리플 최적화 이후에 수비적인 운영을 좋아했던 선수인데 김동원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몇 주가 지나니까 김동원 선수에도 그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 그렇죠. 조금은 플레이 스타일이 전태양 선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김동원 선수가 진짜 그 지난번 GSL에서 막 그 쾌조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도 네. 이런 식의 플레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의 수를 던지기보다는 자원역에 그 입각한 좀 뒷그림을 보는 네. 그러니까 운영 위주의 경기를 많이 했었고 다른 그 종족전에 비해서 김동훈이 또 태태전에 또 자신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오늘 뭐 해보자 한번 네. 진짜 나의 진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보이네요. 네. 반까마귀가 이제 잠시 후면 전태양 선수 생산이 되고요. 김동훈 선수는 바이킹 그리고 공성전차 쪽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네, 당연히 이밤가 이후에 바이킹을 꾸준히 찍어주는 게 트리플을 가져갔을 때 정석이라 할 수 있는 건데 네. 김동훈 선수는 그렇게 안 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의 혹시 모를 드랍까지 대비를 해주면서 인프라를 천천히 올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반까마귀를 보유한 쪽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자, 반까마귀 그리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적금 하나 들어놓고 사는 느낌? 반까마귀를 네. 먼저 뽑았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예, 중후반에도 뭔가 안정적인 어떤 경기 운영을 하기에 너무 좋고 그 급작스러운 상대 러시나 어떤 드랍에도 자동포탑이란 또 훌륭한 네. 예, 또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가는 거고 전태영 선수는 원래 이런 식의 플레이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자, 바이킹 두기 먼저 떠나보내고요. 또 지상병력을 위해서 병영 5기까지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더 배짱이 두둑한가에 대해서 트리플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이 무서워서 김동원 선수의 병력을 조금은 쥐어짜린 감이 없지 않은데 전태양 선수는 배도 불렸고 네. 병력의 고테크화까지 이루어내서 이 상태로 무난하게 경기가 치러지게 된다면 전태양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뒷그림을 봤다면 어느 부분에서 좀 모자라거나 좀 불안해 보이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지금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태양 선수가 역시나 전차 하나를 본진에 공속 모드 해놓고 이제 트리플을 안착화 시키면서 가져가는 이 초반의 수비적인 이런 유닛 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쪽 멀티도 돌려주고 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게로 떨궈서
자원 채취 시작합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200 근처까지 안 싸울 수도 있겠는데요, 느낌이? 네. 왜냐면 양 선수 모두 다 반까마귀가 있고 없고의 시작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김동원도 그렇게 조급해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자, 굉장히 지금 전선만 유지해 놓은 상황에서 또 엄청난 장기전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보고 싶은 건 과연 김동원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공대공 싸움을 배제하고 플레이를 할 것인가 그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에 바이킹의 인구수를 쓸 그 자원을 쓸 그럴 여유를 지상 쪽으로 돌려주는 게 김동원 선수의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넓은 이 돌개바람 맵에서 센터 싸움이 들이닥쳤을 때 김동원 선수에게 또 의외의 한 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고요. 네. 감지타까지 올려놓습니다. 전태양은. 자, 이제 이거 보면은 김동원 선수는 생각하겠죠. 아, 서로 이제 배불리고 중후반을 이제 느낄 만한 그런 장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나마 김동원이 유리한 건 모든 업그레이드가 조금씩 빠르다라는 거. 무기고도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차 업도 이제 바로 시작이 될 거고 공 2업도 자연스럽게 먼저 눌릴 테고. 네. 그리고 양 선수의 또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김동원 선수이고 전태양 선수는 원래 최근 들어서는 견제도 거의 안 하고 아예 무작정 수비만 하다 보니까 미니맵의 시야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도 김동원 선수가 웃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전 이렇게 되면 밤까마귀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분간은 경기하기 편한 건 김동원 선수인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태양 선수가 진출을 하고 같은 200대 200일 때 이 밤까마귀의 존재가 좀 무서운 건데 자, 이게 오히려 감지탑을 통해서 믿고 있는 전태양의 그 으프를 찌르는 이런 드랍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 떨어집니다. 공성전차 자, 전차 위치! 밤까마귀 자동포탑 8방 있어요. 와,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동원이 손에 많이 볼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자리 잡았는데. 그 위치를 김동원이 진짜 좋아요. 전태양 선수가 걷어내는 데 있어서 자, 아, 극지마오기의 에너지를 쓰네요. 네. 이래버리면 불을 끄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피해가 좀 길어집니다. 바로 포탑 깔면서 걷어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아예 전태양 선수도 엎어지지 않고 공성모드 안 하면서 어택당 찍은 다음에 포탑을 줄줄이 깔았어야 되는데 아. 한 발 더 빨랐어요, 김동원 선수가. 근데 여기 병력이 근데 없으면? 어어? 갈려요, 갈립니다, 엇갈립니다. 아, 이거 돌아올 때까지만 보면 피해 좀 크죠? 사령부! 점차 깨집니다. 네, 이 피해가 더 큽니다. 네. 이 지역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불이 끌 수가 있는데 그리고 2타가 또 들어가요. 지금 사령부가 깨지면 엄청 아프고요. 거기다가 의료선이 지금 없어요, 김동원 여기에. 네. 어, 이거 무기고랑 공항연구소 점령당해도 이거 뒷그림이 되게 애매지거든요. 네, 어어어! 자, 점차. 아, 해병 숫자 부족해요, 아, 지금. 이거 공항연구소 지키러 다 읽고 다 죽어요, 김동원. 일렬로에서 다 죽습니다. 자, 지금 이 러시가 굉장히 아프게 들어가는데요. 네. 그리고 김동원의 병력은 언덕에 막혀서 네. 전진하기 애매한 지금 병력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부속 건물 몇 개 깨고는 한 게 없어요, 김동원 선수 저 지역의 병력이. 여기서 발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와중에 전태양 선수는 자원이 안 남잖아요. 네. 병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김동원은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어, 그나마 전차의 위치, 전차가 본진 쪽에 집결이 되어 있을 때 좋은 자리를 이 병력과 함께 앞마당을 잡아버리면은 전태양이 못 내려오면서 트리플을 먹을 수 있거든요, 김동원이. 네. 자, 그럼 이 병력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봤어요? 자동포탑 떨구고요. 아, 이 지역에 자리 잡는 건 좋지 않습니다. 더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전태양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자극제 먹고 달립니다. 한발 늦는 거예요, 김동원. 그 해방선은 위쪽에 저기 전차 위쪽에 자리 잡아야죠. 어. 네, 자리는 좋아요, 김동원 선수. 자, 이 위에 일단 전체 포격이 나지 않고요. 자, 전태양이 너무 섣불리 나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잘못 썼죠. 네. 해방선은 여기 절벽 위에 세워서 저 전차 두 개 걷어내고 여기 전선 유지했으면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방금은 아마 이 지역에서 해방선을 자리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6시가 날아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근데 컨트롤 신경을 너무 썼는데 이번 턴은요, 전태양이. 자, 건설 로봇 많이 잡아냈고 결국 사령부 띄우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여기도 네. 아까 전에 띄워냈고요. 그만큼 김동원 선수가 자리 선점을 되게 잘했습니다. 본진에 있는 병력을 태워서 자신의 본대 병력과 합류를 해서 이 지역을 잡았기 때문에 네. 제일 좋은 전술이었는데 그 전술을 성공을 시켰죠. 자, 이제 숨통이 조여오네요. 조여옵니다. 자, 의료선 많이 있습니다만 받쳐줄 지상 병력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요. 해방선이 지금 있어야 전차를 걷어내고 조금씩 나갈 수가 있을 텐데 해방선이 없어서 앞마당에 자원 채취까지 차질을 빚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네. 자, 여기가 지금 바이킹 상태인데요. 자, 그래도
들어오진 못하니까 전태양이 이런 공격적인 수를 두는 거거든요. 하지만 추가 생산된 병력이 여기에 끊기면, 이거에 끊기면 안 되죠. 네. 지금 보병이 김동원 선수가 훨씬 많아서 합류만 돼서 눈치만 챌 수 있다면 다 잡아먹을 수 있긴 한데. 자, 이거 앞뒤. 아, 이것도 병력 사령부가 안 걸렸네요, 다행히.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거예요. 자, 의료선의 유무. 자, 전태양이 아, 이거는 있고, 있고, 숫자가 있고. 많아도 의료선이 없으면 안 되죠. 네. 아, 김동원 선수의 지금 이 상대방의 앞마당에 자리 잡고 있는 저병력이 지금은 상대 그 6시 있는 사령부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령부를 깨던지 그런 식의 판단이 나와야 돼요. 아, 이거 전태양이 많이 유리해지네요. 이게 지금 병력은 김동원이 많았어요. 방금 그 전투 때문에 손해 많이 받고 일단 몰래 앉히죠. 사령부 때문에 자원력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의료선의 유무의 차이가 이렇게 전투력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거의 마지막 러시입니다, 김동원의. 네, 근데 자리는 진짜 좋아요. 자동포탑이 먼저 깔리면 자동포탑을 순삭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전차의 사거리 싸움을 통해서 득점을 해야 되는 김동원입니다. 지금 자신의 본진도 위험해요. 그러나 이건 사령부 들어올리면 그만이고 병력도 이걸 못 막으니까 여하튼 네, 공동부터 풀었네요. 예, 전태양의 구축이죠. 네. 자, 이 병력은 시간만 있다면 제거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3시에 있는 해병이 끊기지만 않았으면 그러니까요. 지지. 와, 전태양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김동원 선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날아가는 의료선을 내가 공중에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의료선이 없는 상태에서 땡 해병만 여기에 자리를 배치시켜 놓으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태양 선수가 오히려 한수앞을 더 내다본 네. 병력을 내려놓고 걸어갔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7시 멀티에 있는 사이클론이 사령부를 못 봤습니다. 네. 그 사령부를 눈으로 봤으면은 앞마당에 알박기 병력이 빠져서 사령부를 깰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약간의 판단의 미스가 생겨버려서 전태양이 잡을 수 있는 그림이 생겼죠. 그러니까 거기만 잡고 있으면 내가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선에 전태양 선수의 병력이 탄 이후에 의료선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내려오던 해병이 3시 쪽으로 강제 어택을 눌러놓은 상황에서 만나서 거기서 병력이 다 거의 많이 잡혔고 그리고 그 전에 선만 그어놓고 나서 몰래 내렸던 사령부를 터뜨렸으면 네. 경기 김동원이 괜찮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전태양 선수가 결국에는 그 불리한 상황을 역전해 내면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두 번째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김동원 선수와 전태양 선수의 첫 번째 세트 돌개바람에서의 경기는 전태양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언급드렸다시피 네 번째 세트까지 전태양이 원했던 그 순서대로 맵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세트는 프로스트입니다. 김동원 선수는 프로스트를 5지망으로 적어낸 전장이었고요. 전태양 선수는 2지망으로 적어낸 전장이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플라이 베러 플라이 진 에어 5시에 위치해 있는 김동원 선수입니다. 네, 아, 그 입구 쪽에 조여놨던 병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남습니다. 자, 전태양 선수는 한시고요. 오늘따라 더욱더 뭔가 피부가 뽀얀 느낌이 드네요. 워낙 또 그 속도감이 제일 중요시되는 종족전이 테란 대 테란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김동원 선수가 원래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3시에 있었던 거의 뭐 30기 이상의 해병이 와 사람만 있었으면 경기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원 선수가 그 다른 그 종족전에 비해서 태태전이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유하고 있었던 건 중후반에 저 묵직한 한 방이 진짜 있거든요, 김동원에게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뭔가 발휘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었는데 조금 더 냉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침착하게 상대 이후에 할 만한 행동들에 대해서 잘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네. 충분히 유리한 경기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병영 양 선수도 똑같은 타이밍이죠. 올라가고 있고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시야 확보는 웬만하면 해병 한 기 한 기씨를 띄엄띄엄 배치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한 움큼 여기저기 빼놨다가 싸먹히고 조금씩 그게 경기의 유불리로 직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의료선이 있고 없고가 진짜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선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태울 수도 있고. 네, 확실히 그 의료선이 왜 중요해?라고 혹시나 생각하셨던 분들이 의료선 좋구나,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느낄 만한 그런 또 전투들이 많이 펼쳐졌었고요. 김동원 선수의 스타일도 진짜 공격적이긴 하네요. 자신의 본진 쪽을 돌본다라기보다는 항상 때릴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무난한 중반 진입은.
나에게 유리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최근에 이런 공격적인 수를 통해서 김동원이 재미를 많이 보긴 했죠. 네. 그동안의 김동원의 단점이라면 물론 이제 중후반에 묵직한 어떤 그런 한방도 있습니다만 너무 안정화되는 경기 초중반의 움직임이 고정화되니까 상대들이 그걸 이용해서 더 배불리고 막 이런 플레이들 때문에 김동원이 좀 한동안 고생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상대의 어떤 그 예측범주 바깥쪽의 흐름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네. 자, 화염차와 사신한기로 견제 들어가고요. 아, 이런 거는 진짜. 네. 자, 이 견제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안쪽까지 타고 들어가는 사신. 의도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사신이 들어와서 일꾼을 잡게는 못 만들었고 네. 시간을 끌기도 했으니까 나름대로 좋은 수비였죠. 네, 그래도 기술실에 우주공항 붙이는 걸 봤기 때문에 충분히 뭐 반감하기 아니면 벤쉬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상황. 바로 바이킹 하나 눌러주면 수비적으로 하면 멀티가 빠른 전태형은 무조건 기분 좋게 경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바이킹 바로 눌렀고요. 네. 네. 사이클론이 나오기 전이 가장 큰 위기. 자, 근데 이런 어떤 소수 유닛 싸움을 전태형이 진짜 잘하긴 하는데 그렇죠. 병력의 조합이 예, 병력의 조합은 김동원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네. 자, 뒤쪽에서 사이클론 한 기 추가됐습니다. 근데 병력의 교환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일단 뭐 멀티의 차이 때문에 김동원 선수 입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꾼의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전태형이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오는 길에 반감하게 만나면은 이것도 애먹거든요. 도착해서 이미 뭐 자동 포탑을 쓰면 모를까 가는 길에 만나면 골치 아프니까 약간 비틀어서 가는 거죠. 게다가 투방가를 멀티를 늦춰 가면서까지 찍었는데 에너지를 200까지 모으기보다는 소모 전용으로. 네. 전태형이 좀 의아해하는 장면이죠. 네. 어? 만나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벤시가 됐든 밤까마든 만나면 좋긴 한데 네. 이제 본진적으로 우회해서 상대방의 일꾼을 속아주고 늦은 멀티를 따라가는 그런 밤까마기의 전술이 나와줄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네. 너무 수비적으로만 써도 멀티 차이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일꾼 차이가 지금도 5기, 6기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밤까마기는 따라올 예정이고. 네. 자, 일단 병력의 조합에서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앞마당 가스의 유무로도 이어지고 또 지게로봇을 전태양 선수가 떨궈도 하나 반 정도 이상은 더 떨굴 수 있어요. 여유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런 화염차는 뭐 강시탑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유닛은 아니라고 봤을 때 반까마귀가 나오는 그 순간 보유가 된 지금 이후에는 전태양은 굉장히 마음 편하죠. 네. 전차도 나오면서 앞에 그리고 이제 뭐 눈으로 보지 않았던 반까마귀든 벤시든 모든 어떤 수비가 되는 상황이라면 전태형이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원이 이런 무리를 하는 거예요. 네. 트리플 먼저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센터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판단이죠. 거기다가 상대방의 병력을 줄여주기도 했고 자신의 멀티가 늦춰지면서까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으니까 네. 대놓고 트리플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제는 밤까마귀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써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됩니다. 버프가 네.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벙커 완전 철옹성인데요. 이거는 글쎄요. 그리고 위쪽에 공성 모드도 되어 있었고요. 포탑을 전차 쪽에 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 위쪽이시죠. 네, 그럼 전차를 순삭시킬 수 있기는 한데 전대 앞쪽 있습니다. 이러면 언덕 쪽에 전차가 풀길이에요. 그러면 언덕을 못 올라가는데요. 벙커는 밀었지만 네. 언덕을 밀기는 애매하고 전차가 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막아내는 그림인데요. 그냥 아예 작정하고 정면을 뚫을 생각이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언덕 쪽에 병력을 밀어내고 전차의 사거리로 벙커를 부수고 그 뒷근을 봤으면 올지 몰랐겠는데 김동훈이 느끼기에는 무조건 뚫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정확하게 상대 유닛수를 못 봤기 때문에 네. 네. 내가 그만큼 병력을 줄였고 밤까마귀를 이렇게나 빨리 찍었는데 설마 막히겠냐라고 했지만 전태양 선수가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진짜 김동원이 믿었던 건 트리플을 가면서까지 공격을 감행했던 이유는 진작에 생산되어 있던 반까마귀 두 개의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그래도 트리플을 올려놓고 나서의 진출이었다 보니까 뒷그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전태형이 오히려 막고 나서 낙관하다가 한 대 맞을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것 때문에 변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원 채취되고 있고요. 전태양 선수가 안 내려오면은 김동원 선수가 병력의 공백을 다 채울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득을 봤으니까 전태양 선수가 안 내려올 이유는 없어요. 내려와서 견적을 한번 내겠죠. 뚫을 수 있으면 뚫고 아니면 멀리 따라가면서 운영하자. 어차피 내가 병력을 더 많으니까
주도권은 쥘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확실히 전태영 선수는 경기 초반에 뭔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둔다기보다는 트리플 안정화까지는 일단 안전하게 가고 의료선이 다소 쌓였을 그 시점 이후에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잘 막아냈고 전체가 많이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내려와 보는 건데 아마 여기서 크게 공격적인 움직임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위험만 주는 거죠, 적당히. 거기다가 공성모드의 위치가 트리플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위치였어요. 아, 역시 또 4 의료선 때 가네요. 이 타이밍. 네. 알아도 막기가 힘들죠. 뭐 막는다더라도 피해. 포탑은 좋아요. 포탑 두 개나 있었어요. 네. 자, 근데 전차가 4개였는데도 아, 배병 다 녹았어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선방한 건 맞아요. 엄청 잘 막았습니다. 네. 자, 바이킹이 동선에 위치해 있었고 포탑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의료선이 별 힘을 쓰지 못했어요. 저는 이거의 경기 끝난다고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포탑 공사가 잘 되어 있었고 잘 막았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김동훈이 트리플이 만약에 늦었거나 이랬으면 힘든 타격이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트리플 안정화 빨리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만 잘 막아낸다면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언덕 뒤 여기는 좀 아프네요. 이러면서 트리플 자신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기반 자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이러면은 확실히 전태영이 주도권을 잡은 거죠. 이걸 싸먹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추가 병력이 또 전태영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만 벌고 네. 빠지고 전태영 선수는 주도권을 잡아서 추가적인 의료선 견제를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굉장히 좋은 자리. 여기만 있어도 일단은 광물 채취는 어렵고 자, 이것도 이제 잡힐 걸 각오하고 앞뒤로 에워싸면서 소수는 또 그 언덕 위로 날리는 본진 쪽으로 이렇게 하지만 경고의 해병이 있었는데 와, 이것도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수비하기 어려운 두 번의 공격을 깔끔하게 막아낸 편이기는 해요. 자, 전태양도 생각보다 잘 막네 하고 이제 병력을 다시 한번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태양 선수 입장에서도 처음에 들어갔던 네 개의 의료선이 정면 쪽이 시선 한번 끌었잖아요. 네. 또 왔거든요. 네, 또 왔습니다. 아, 이거 지게로 풀자마자 또 한번 이동한 거라 네. 은근히 좀 타격이 있어 보이고요. 네, 처음에 김동원 선수가 병력을 던진 것 치고는 상황이 괜찮아요. 확실히 4기 의료선 때 전태양 선수가 앞마당 쪽에 스캔을 안 뿌리고 그냥 들어갔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들어가면 끝난다 했는데 김동원! 네, 지금 김동원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자, 공격의 실패를 방어의 기회로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주도권만 빼앗아올 수 있는 그런 경우 뭐냐면 의료선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고 감시탑을 잡고 감시탑을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공격을 한 번만 더 선방을 하면은 앞서 나가는 업그레이드 힘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긴 하고 네. 지금 병력 규모는 전태양이 많지만 김동원이 자원이 많아요. 지금 인구수가 막혀서 못 뽑고 있거든요. 저게 뚫려서 만약에 추가 생산되면 유닛 인구수도 역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업그레이드가 결론적으로 이업이 빠르기 때문에 이업되는 타이밍에 김동훈이 확실히 턴이 옵니다. 네. 보급고는 아직도 안 영원히 막혀 있나요, 저거? 네. 아직도 안 지웠어요. 많이 밀려 있네요. 지금 보급고 투하해서 그나마 뚫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진짜 거의 1분 가까이 막혀 있던 거거든요. 그렇죠. 1분 네. 정도 되죠. 저런 게 이제 그 기본기에서 나오는 실수인데 네. 김동원 선수가 그만큼 지금 경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계속해서 막히고 165까지 뚫어냈습니다. 한 번에 다섯 개를 건설했어요. 181까지 올라가네요. 네, 보급고 추가 투하를 세 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보급고를 다섯 개를 지었어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인구수를 네. 오히려 더 앞서 나가고 있었겠죠. 그렇죠. 자원도 정말 많이 쌓이고 있고요. 네, 천 대까지 광물과 가스가 쌓여 있습니다. 네, 아까도 병력 그 보유 상황은 김동훈이 나쁘지 않았지만 정보전에 입각한 그 이후에 난전에서 실수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플레이는 전태영이 잘하는 선수고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은 유닛의 질은 김동훈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서 잘만 싸우면 충분히 김동훈이 이겨도 이상할 경기는 아닙니다. 네. 영역을 좁게 쓰는 게 지금 방점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아, 보급고가 안 막혔으면 지금쯤 뛰쳐나가서 한 번쯤 센터 싸움을 할 만한 그러니까요. 자신감을 좀 어필하고 있었을 텐데 병력의 공백이 1분여가량 이어지다 보니까 센터를 전태양이 쥐고 있어요. 나갈 수 없고 업그레이드 2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와, 지금 업그레이드 두 개 차이거든요. 공 하나, 방 하나. 네, 지금 나가서 싸워야 네. 돼요. 전차도 업그레이드 했느냐 안 했느냐 유무도 있고 나가긴 나갑니다. 자, 이제 치고 올라갈 준비합니까, 김동원? 아, 근데 혹시 전태형도 좋은 선수인게 미리 올라와서 자리 잡으면은 업그레이드가 밀려있는 상황이 좀 난해하니까 일부러 마중 나가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도록 유도하고 있죠. 네.
전차가 공속 모드 했다 풀었다는 시간만 포함해도 뭐 5초 이상은 되니까 충분히 그 시간을 벌어서 업그레이드 맞춰주는 거고요. 네. 자, 양선수가 중앙 쪽에서 대치 상황입니다. 뭐 거의 동일한 병력 구성이라고 한다면은 바이킹의 유무와 시야 싸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것만 잘 지키면 일단 반은 먹고 가거든요. 네. 자, 양선수 천천히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오, 소수 병력 돌려서 한번 또 견제를 네. 시도하는 전태양입니다. 저쪽에 의료선을 태우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일단 일부러 돌린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눈치 싸움입니다. 해병의 숫자를 조금씩 줄여주면서 바이킹을 뽑을 만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전태양 선수가 원래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동원 선수 똑같이 해주고 있고 최대한 그 200대 200 교전에서 바이오닉의 구성보다는 전차의 포지션이 더 중요하고 소수 해병은 돌려서 게릴라로 쓰는 게 훨씬 좋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전차 업그레이드 차이가 꽤나 나는 상황에서 지금 군수공장 두 개에서 전차가 두 개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여하튼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공중에 대해서 바이킹 숫자도 그렇고 해방선 때문에 지금 전차 힘을 못 쓸 타이밍인데 이게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이번 타이밍. 그나마 바이킹 내기 정리 잘했네요. 그리고 본진 쪽에 전차가 하나 있긴 한데 전차 하나 잡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우주공항 정답 리페어 많이 봤어요 김동호. 이거는 자 수리를 통해서 우주공항을 지켜냈고요. 우주공항 하나 깨려고 지금 인구수를 거의 20을 던졌습니다. 네. 못 깼어요. 확실히 손해입니다. 그나마 해방선을 걷어냈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공중을 가지고 자신이 역 해방선을 찍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가는 건 맞는데 네. 방금 판단은 조금 더 아쉽긴 했었죠. 싸우기만 했어도 손해 안 봤을 텐데. 야 그래도 전태양이 순간적으로 유닛 뽑는데 치중하기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지금 많이 밀리긴 하거든요. 네. 분명히 이게 전차에 대한 변수 없이 필드에서 그냥 꽝 하고 붙으면 김동원이 무조건 유리한 싸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진짜 전태양이 안 주기 위해서 전진 배치하고 우회로 쪽에 병력 따로 배치해놓고 이런 상황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안 싸워주죠. 안 싸워줍니다. 여기서 싸우나요? 자, 유닛 숫자가 안 나요. 전차 기다려야지 전차. 전차가 없는 쪽에서 싸울 필요 없고 말씀해주신 그 공이업 전차의 화력을 생각을 해서라도 김동원 선수는 보다 더 덩어리가 뭉쳐다녀야 되는 게 바이킹과 해방선이 있잖아요. 상대방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라인을 밀고 자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03업도 이제 잠시 후면 완료가 됩니다. 전태양. 전태양 선수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전차의 숫자와 바이오닉의 숫자를 잘 파악을 해주면서 상대방이 서로 간의 그 힘싸움, 줄다리기 싸움에서 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네 번째 멀티가 김동훈은 행성 요새지만 전태양은 사령거, 궤도사령부인 것도 변수예요. 이게 의료선 안에 날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변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김동원 선수의 병력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전태양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느낌이 좀 쎄하긴 하거든요. 자, 돌려놓던 의료선 날려야죠. 그렇죠. 네. 이거 감지탑은 일찌감치 지어놓긴 했는데 문제는 풀업 바이오닉이라서 사령부 하나 순삭이죠. 순삭이고 이 병력이 빠져도 전차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기 애매하거든요. 네. 김동원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태양도 감지탑을 미리 지어놓은 것 자체가 상대방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병력을 돌렸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자, 지금 풀어놓은 거 보고 자극제 먹고 한번 달릴까 하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태태전은 이쯤 되면 거의 눈치 싸움이라서 네. 어떻게 근데 내가 병력의 200을 더 알차게 뭐 폭포전으로 따지면 김도호 선수처럼 구성을 하느냐인데 네. 아, 이런 거 너무 좋죠. 네. 사실 이런 것도 전차 하나 해주면 좋은 플레이인 거 알지만 손이 많이 가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맵 자체가 좀 넓기 때문에 해병도 손쓸만한 여력은 있는 맵이거든요. 네. 좁은 맵이면 전차가 무조건 짱인데 지금은 맵이 넓다 보니까 공속모드를 잘못하기라도 했을 때 해병이 둘러치게 하면서 의외의 득점을 할 수도 있는지라 지금은 인구수 200을 어떻게 쓰던지 간에 그건 선택이지. 그렇죠. 네, 뭐 정답이 없습니다. 네. 아 근데 업그레이드 차이가 꽤나 나는 건 변수긴 합니다 이거 진짜. 그리고 지금부터는 전차 숫자도 중요하지만 해병보다는 공중 시야를 전태양이 이렇게 잡았을 때 김동원 입장에서 양질이든 뭐든 간에 가기 애매하거든요. 네. 자, 여기 또 소수 해병 병력으로 또 견제 들어오는데요. 또 빠르게 이럴 때 정면으로 막아냅니다. 들어가야 원래 시선 분산의 이점을 찾는 거고 그나마 이건 좋네요. 네. 게다가 공중을 잡고 있는 이점을 활용해서 해방선까지 충원만 한다면 더 상대방의 심장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전태양인데 네. 문제는 김동원 선수의 바이오닉이 많아서
바이오닉만 단체로 돌렸을 때는 전태양에게 힘이 밀리진 않아요. 네. 싸울 듯 싸울 듯 양 선수가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 한 번으로 경기가 확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그 순간 판단에 누가 더 좋은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자, 우리 업그레이드도 따라가고요. 뭐 자원도 한 천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한 번에 교전해서 1업 싸움이 날 수도 있다. 김동원 씨! 앞뒤로! 네, 일단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자, 라이딩 차 공격했는데 근데 보병을 좀 많이 던진 감이 없지 않죠? 많이 네. 던졌어요. 네, 게다가 자원도 많이 쓰는 전태양은 네. 자원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던진 김에 조금 더 올라서 전차만 정리할 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해병만 잡아먹고 본인 보병이 거의 다 잡혔기 때문에 이건 업그레이드가 잘 된 전차의 이점을 결국에는 살리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넓은 맵에서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상적인 건 뭐 바이킹으로 공중 잡고 해방선으로 치고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길이 많잖아요. 네. 그런 우회로를 적극 살려야 되는데 김동훈 선수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자리 잡으면은 김동훈이 또 고민되죠, 이거? 돌리기에도 위쪽에 계속 분산되어 있던 전태양의 소수 병력에 잡아먹히는 상황. 이거 오히려 행성 요새 아니에요? 자, 전차 머리 위에 떨구면 아 근데 이거 자원이 없던 게 아닌데 이거 신경을 못 썼네요. 네. 네. 아 이거 행성 요새였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막을 수 있었는데 불필요한 일꾼 데미지 들어가고요. 자, 해방선 사거리가 닿습니다. 전편전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양 선수가 병력을 발휘해서 전차! 자, 싸먹어요. 자, 이때 김동원 선수가 싸먹을 건지 네. 위로 올라가서 생산 기반 시설을 장악을 할 건지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자, 전태양도 여기 빨리 걷어내고 사령부만 날리고 본진 장악해야 되고요. 네. 무조건 김동원의 병력이 북상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야죠. 근데 순간적으로 김동원 선수의 자원줄이 말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결국 막으러 오면은 김동원 이거 무조건 손해예요. 병력 잡아도. 네, 왜냐면 김동원 선수는 자원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고 일꾼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근데 전태양 선수는 평온해요. 전차가 조금 잡혔다 뿐이지 자신의 자원줄의 데미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자, 김동원 선수 광물이 30대요, 30대. 일꾼은 23. 네. 와, 이게 갑자기 예전에 고병제 경기 떠올라요. 이런 네. 거 보면 이제는 헬리저 400원? 네. 자,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잘 돼 있어가지고 의료선도 진짜 해병 소수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네. 네. 방금은 진짜 정말 내 일꾼이 많이 상했고 멀티가 이런 식으로 깨져나가면은 병력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해방선이나 소수의 전차 포지션 잘 잡으면 못 들으니까 네. 네. 병력을 물은 게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죠. 이게 지금 여기 그냥 내리고 전차 하나를 리펜을 잘 붙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화력에 밀릴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역습. 근데 추가 병력이 오거든요. 해방선도 오고 있을 거고 여기에. 네. 이제부터의 소모전은 김동원 선수에게 반갑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원력이 없으니까. 네. 말랐고. 그리고 5시 반도 말랐고. 네. 남은 건 병력이 진짜 많긴 진짜 많은데. 이걸로 경기를 끝내야 돼요. 이걸로 끝내야 돼요. 김동원의 병력. 병력은 진짜 많아요. 조합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자, 뭐 자원 없으면 어떠냐? 이걸로 이기겠다. 네. 이 생각 갖고 갑니다. 전차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보병이 많이 상했을 텐데. 그 찰나를 진짜 잘 노렸어요. 뭉쳐 다닐 때 화력은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전태양 선수는 정말 완성도 높은 200이 갖춰진다라는 네. 거고. 근데 저 위쪽에 지금 전태양 선수의 멀티를 민다 하더라도 여기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한동안 김동원은 자원 채취를 못했거든요. 네. 네. 아시아가 그런 격차가 모르네요. 아, 네. 왜냐면 자신은 거기까지 이제 뻗어갈 수가 없었는데 거기다가 행성 요새면요 리페어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도지형 멀티가 깨진다고 해도 보통 병력이 와서는 안 깨지잖아요. 아 근데 여기 피해 입은 게 좀 크긴 크네요. 네. 예. 자, 가스 채취가 안 되고 있는 김동원이고요. 해병만 찍겠다라는 거죠. 네. 자, 중앙쪽에서 병력 만납니다. 자, 이런 교전에서는 계속 김동훈이 재미를 봐요. 네. 지금도 그렇고. 네. 근데 방금 싸움은 조금 큰데요. 예. 네. 근데 결국에는 자원력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집결을 갈 때 되면 전탱이 또 그만큼 나와 있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죠. 11시를 깨러 가자니 해병만 가서는 못 깰 것 같고 전차를 끌고 가자니 자신의 멀티 지역이 무방비에 노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또 지속이 되면 해방선 소수 견제든 의료선 한두 개 견제든 김동원의 추가 멀티로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동원이 여기서 뭔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네. 안, 좀 휘둘리면 또 내려옵니다. 전태양은요. 한 번만 더 싸먹을 수 있다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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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진영 좋아요. 와, 아, 그나마 진짜 잘 살렸네요. 근데 네. 지금 실수가 거의 세 번 나왔어요, 전태양. 이제는 자신의 자원력도 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3대는 간다 그랬는데 딱 3대 갔네요. 예, 아직까지는 그나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염성대 또 대규모 병력이 한번 먹히고 이런 모르죠 진짜. 네. 오히려 전태양 선수가 유불리 판단을 할 때 내가 불리한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김동원 선수가 잘 싸우고 있어요. 해병이 쏠쏠이 재미를 보고 있고요. 자, 해방선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만나면은 선수들끼리 느끼는 게 있어요. 얘, 이 선수의 패기라든지. 근데 지금은 전태양 선수가 아예 센터로 나갈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꽉 쥐고 있어요, 김동원 선수.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전태양 거의 이지선들 던진 거거든요. 11시 밀러오면 내 본대 뒤 멀티 쪽 장악하고 본진 장악할 거고 네. 소수 병력은 이미 11시를 못 밀어요. 행성 유세에다가 해병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전차가 대동돼서 가려면 결국에는 대규모 병력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해방선. 때는 전태양도 같이 치겠다. 네. 한 번의 교전. 전태양 선수도 실수가 나오면 패배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태양 이거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해방선의 체력이 많이 없긴 한데 전차의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고요. 내려오죠. 이게 왜냐면 저 지역을 건널 수는 없거든요. 김동원도. 아 근데 김동원 선수가 엘리전을 걸기에는 11시하고 1시가 굉장히 멀잖아요. 서로 간에. 네, 그 이지선다 때문에 힘들어요. 네, 엘리전은 못해요. 쌉니다. 오 뒤쪽으로 뺍니다. 자 이거 전차 여기 또 자리 잡고 김동원의 본진 쪽으로 가겠죠. 전태양은. 네. 해방선이 있어서 김동원 선수가 섣불리 덮칠 수도 없습니다. 자 진퇴양난이네요 김동원. 자 11시에 했던 해병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태영이 여기를 앞뒤로 에워싸고 싸먹은 다음에 경기 끝낼 생각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아 여기서 한 번 더 김동원 대패. 네. 자 조금씩 해방선 하나 끊자고 너무나 많은 병력이 희생을 했고요.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12시 반 지역 멀티 돌아가고 11시 돌아가고 김동원 선수는 이 지역을 거의 못 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베이스밖에 안 남아요. 가뜩이나 힘든데 이렇게 한 방 한 방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긴 비어봐. 와 근데 이것까지 막아내기가 진짜 애매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와있는 김동원 선수의 병력 저거 확실히 유닛 위치와 보유상을 알면 이거 잡아먹힐 병력이거든요. 네. 지금 병력이 갭 차이가 큽니다. 아까보다 많이 줄어든 병력입니다. 네. 너무 굶었어요. 자원 없이. 네. 네. 저걸로 11시를 깨기에는 리페어 복구하면 백업 병력이 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언덕 전차에 이점은 있습니다만 저 병력 다 잡힐 기가 없다는 얘기와도 일치해가지고요. 네. 수비하러 오죠. 행성 요새 깰 시간이 될까요? 요게 바로 붙어도 전차 업그레이드가 잘 돼서 네.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긴 할 것 같은데 올라온 이상 이건 살아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네. 내려갑니다. 오히려 보병으로 공중에서 아예 폭사를 시키고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멀티는 깼지만 저 병력이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본진 쪽에 합류하기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강력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는 헤비급 펀치죠. 네. 네. 어느 한 곳으로 가든 무조건 뚫린다고 봐야죠. 네. 그럼 이제 엘리전을 한번 예, 해볼까? 이제 엘리전 가야죠. 11시를 깼으니까. 하, 이게 공중 싸움이 지금 안 되는 구도라. 엘리전을 건다 하더라도 김동원에게 승률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 예, 그건 그렇죠. 자, 엘리전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규모의 병력이기 때문에 속도전에서 밀릴 것 같거든요. 지금 미니맵의 김동원 선수의 병력 보면요. 이 상황을 대변하는 거죠. 네. 12시 쪽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믿을 거는 이거랑 위에 나가 있는 병력 갈무리에서 앞뒤로 싸우는 거. 제가 뭐 이거 하나 할 것 같은데 병력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도 네. 해방선의 존재 때문에 어느 한 곳은 그냥 막힐 것 같거든요. 앞서 한 세네 번의 전투에서 김동원 선수가 다 승리를 했지만 이거는 자 그래도 김동원은 승릴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전태양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자 해방선 있다 정리. 네. 두 개 잘라냅니다. 해병도 적지 않게 죽었어요. 뒤쪽에서 공천 전차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앞뒤로 일단 태워서 자 심호흡 한번 하고 광물은 김동원 선수가 많은데 해병밖에 못 나온다라는 게 문제고 근데 이거는 전차는 좀 되는데 해병 숫자가 적어서 달려들다가는 공성 모드 하는 순간에 다 터질 것 같네요 이거. 자 자리 조여놓고 있습니다 전태양. 아 먹는 가스도 없고 바이킹은 못 찍으니까 공중전이 안 되니까 엘리전은 성립이 안 되고 네 지금 여기에 들이 붙자니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병력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그냥 진짜 발표를 못 잡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경기를 이런 경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이 없어요. 저쪽 올라가면은 김동훈은 베이스 다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생산되는 병력과 더불어 해방선이 언덕 자리 잡으면 김동훈이 거기 밀고 올라오기 애매할 수 있거든요. 사령부라도 일꾼이 일단 빵. 네. 0대 2. 게다가 자원 전태양 2. 건물을 띄울 수만 있다면 전태양 선수는 공중을 잡고 있으니까 엘리는 절대 안 당하고요. 그렇죠. 여기 올라올 때도 손에 피해를 받으면서 올라와야 되는 김동원 선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올라가야죠. 네. 자, 이게 무승부라도 김동원은 원하겠지만 이게 사실 사령부 먼저 터진 것도 그렇고 바이킹의 존재 유무 때문에 안 돼요. 네. 자, 올라가서 일단 자신이 해줄 수 있는 플레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순식간에 건물을 다 깨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병력도 그 정도 덩어리가 안 되고 네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김동원 선수도 잠깐 키보드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네 끝까지 해보는 거죠. 그래도 네. 뭐 지면은 오늘까지 지면 2패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직캡은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네 거의 못 간다고 봐야죠 직캡은. 네 자 일단 본진 쪽 바꿔주고 있습니다. 의료선에 태워서 나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김동훈은. 네. 그리고 나가지도 못할 것 같고요.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이킹이랑 지지! 무승부라도 됐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지지죠. 네. 네, 끝까지 저항을 해봤습니다만 전태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확실히 김동훈 선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실수를 자신에게 좀 기회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있었는데 네. 그러기에도 초반에 격차가 너무나 컸었고요. 11시에 멀티가 꾸준히 활성화가 되면서 자신은 멀티 활성화에 조금은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네. 그 격차를 좁히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죠. 김동훈 선수가 초반에 벙커를 노리면서 자동포탑 던진 게 이번 경기 맞죠? 네. 네. 제가 너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경기라다 보니까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아까 경기인가? 네. 지난주 경기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중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 시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네. 한 시 반. 예, 매일 길게 하다 보면, 네. 내가 이 얘기를 어제 했더라, 오늘 한 얘기더라, 이럴 때 있거든요. 에이, 네, 거의 저희가 근데 1박 2일을 넘겼으니까, 네. 이런 느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도 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힘내서 중계할 수 있습니다. 네. 주차장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2시까지 예약을 걸어놨거든요. 예.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네. 추가 요금 내면 되니까요. 예. 쓰면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시간을 보시면서 2시 정도면 거의 이제 끝나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생각하십니다만 여기서도 김동훈이 한 판 이기면은 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 요새 아침에 자거든요. 네. 근데 전 지금 너무 행복해. 아, 너무 행복하죠. 저 지금 전성기예요. 정인호 해설의 한쪽 눈에 쌍꺼풀이 왔고요. 맞죠. 네. 한쪽도 거의 반이 왔어요. 하나에서 이게 이제 두 개로 넘어가면 네. 제가 그 언급 드린 것 좀 전 가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왼쪽 눈. 왼쪽 눈 왔어요. 왼쪽 눈 가셨습니다. 왼쪽 왔고 오른쪽 왔다. 왔어요. 오른쪽 왔다. 그분이 오셨어요. 양쪽 왔어요. 왕쪽 왔어요. 둘 다 한번 갑니다. 예. 네. 안 되겠다.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세트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마탱이 갔다고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 정말 여러분 오늘 경기력들이 또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힘을 아끼면서 중계할 경기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세트입니다. 뉴커크 재개발 지구고요. 전태양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이번 세트 먼저 잡아내면 3대0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세트 갑니다. 어플라이 배터플라이 지네. 자, 먼저 보시는 테랑 김동원 선수고요. 네. 네. 아, 참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예마스 전태영 선수고요. 사실은 정인호 해설이 e스포츠계 이경규 씨거든요. 빨리빨리 말 길어지는 거 싫어하고 근데 간결하게. 저도 그 예전에 막 그 도타2 중계할 때도 막 새벽 1시에 시작해서 막 오후 3시? 네. 끝난 적도 있어요. 그거 끝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쉽진 않아요 사실. 네. 이게 쉽진 않네요. 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 여하튼 오늘 되게 재밌는 경기를 많이 나왔던 것 같다는 느낌은 있지만 네.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무슨 중계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중계한 건지 방금 있었던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반면에 수투 대통령 고인규 해설은 어우 쌩쌩합니다. 네, 뭐 저는 뭐 이 시간대가 제일 저에게는 즐거운 시간대. 네. 네 이제 한창 뭐 밤을 새기 위한 사전 작업 이루어지고. 아, 그러게요. 저도 참 그 다음 날 쉬는 날일 때 그 네. 새벽 1시 감성. 아, 너무 좋죠. 좋거든요. 근데 솔직히 좋죠. 두 분은 너무 바빠요. 아, 뭐 바쁩니까? 저는 정말 그 일해도 네. 저녁 7시 요때가 제 이제 활동 무대라서 보통 오후 4시에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아~ 아침에 자서 전형적인 저녁형 인간의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스케줄이 대부분 이제 저녁 스케줄이고 또 이제 그 이런 어떤 챌린지 같은 리그가 있다면 네. 뭐 이렇게 사는 게 원래 되게 프로다운 거긴 하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고인규 해설이야 가정을 이뤘지만 네. 저처럼 이제 앞날이 창창한 저와에게는 예. 뭐? 아, 한번 반문한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예, 약간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자, 이러는 와중에 양 선수가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사령부도 사신도 갔네요. 네. 네, 사신이 지금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두 눈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예, 그리고 챌린지 하면서 제가 좀 많은 능력치가 개발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네. 신나게 떠들다가 5분쯤 좀 안 돼서 3, 4분 때 경기를 봐도 보여요. 이런 상황이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조금씩 이제 내공이 네. 축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 아니, 뭐 여러분들 초반 빌드 뭐 모르시는 분들 아, 계시잖아요. 어, 저희가 네. 물론 말씀드리는 게 도리입니다만 네.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매니아 분들이시니 일찌감치 또 일꾼 나가면 또 저희가 그때부터는 딱 그 사담 안 하거든요. 아, 지난주에 그럼요. 그 많은 분들이 왜 너희들은 왜 드립 안 하냐 엄청나게 노하셨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하는 거냐 챌린지 조합 지금. 그래서 저희가 네. 드립 안 하냐 중계 안 하냐고 노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새로운 시도이다 보니까 시간대도 그렇고. 자, 유튜브에서 이동원님이 제일 늙은 사람이 고민호님 이렇게 네 맞아요. 제일 늙었지만 네. 저에게도 미래는 있는 거고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네. 전태형이 저런 실수 물론 이제 들어가는 순간 아 이건 같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사신한기 위쪽으로 보내고 있는 김동원 선수 생각이 진짜 많아요. 네. 사이클론 하나 더 눌렀다가 막 취소했다가 또 눌렀다가 제가 생각이 많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워낙 맵 자체가 트리플을 일찌감치 가져가기보다는 이런 식의 견제 위주의 난전이 많이 일어나는 맵이다 보니까 양 선수 모두 공격을 하면서도 상대방에 엇갈렸을 때 수비할 만한 병력을 다 찍을 수밖에 없단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앞선 두 경기 연속적으로 전태양 선수가 너무 뒤를 바라보는 안정적인 선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한번 꼰 건데 김동훈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벤시가 됐든 어떤 빌드가 됐든 간에 다 커버가 되거든요. 예, 반감하기조차도 여기서 시그널입니다. 네. 여기서 조금 갈리는 게 공격하는 쪽은 상대방의 공격도 대비를 해야 돼서 병력을 찍어야 되지만 김동원 선수는 갈 생각이 없어서 병력을 덜 찍고 인프라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인구수는 전태양이 앞서 나갈지라도 추가적인 건물 때문에 보다 더 미래가 있는 쪽은 김동원 선수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전차 빠른 것도 그렇고 전투 자극제 병영 추가 그리고 심지어 업그레이드 그 기반까지도 빨라요. 그 말인즉슨 지금 날리는 이 의료손에 김동원이 휘둘리거나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네.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3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병력은 많지만 전차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디로 날아오는지 알 수만 있다면 김동원 선수에게 깔끔한 수비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자 일단 와.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인프라의 차이, 자극제 뭐 의료선을 가지고 전태양 선수가 딱히 이뤄낸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건 김동원 선수가 e스포츠의 그 매력 중에 하나인 페페승승승 페페승승승 갈 수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이케 강남 쪽에 주차 요금은 뛰어만 가고요. 네. 10분당 2,000원입니다. 네. 저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 그 김익근 캐스터가 주차하신 저곳이 네. 상당합니다. 예. 네. 예. 저 정도는 이제 그 정말 e스포츠에 돈 잘 버시는 분들도 네. 저기는 딱 그 시간 끝나면은 모든 일을 멈추고 나가서 차를 빼요. 그 정도로 아주 위험한 곳이죠. 저곳이 네.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도 나올 때는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네. 네. 네. 꼭 그렇게 남을 놀리는 이야기를 할 때는 싸구풀이 풀리세요. 네. 아니 왜냐면 예. 왜냐면
놀라실까봐 집에 가실 때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아,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아, 네. 여러분들께 중계해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네. 뭐 주차 요금이야. 네. 내면 뭐 나중에 또 벌일 있겠죠. 그리고 66460-01633638 국민은행으로 여러분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정말 구걸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네. 유머죠. 유머 유머. 여튼 자극제가 일찌감치 끝날 수밖에 없었던 김동원 선수인데 네. 이제 이 자극제가 된 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전태양 선수가 스캔을 한번 써주면서 상대방의 루손의 동선을 캐치했기 때문에 그나마 한 수 돌릴 수 있는 게 전태양이긴 해요. 야 네. 이것도 방패되고 공일업 되면은 일단 진출해서 근데 이게 자꾸 전태양의 의료선으로 들락날락 거리는 액션을 취하니까 김동원도 그냥 안전하게 한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에 진출할 타이밍이 지금쯤 나왔거든요. 지금쯤 딱 나가서 트리플 내려가는 길목 차단, 그렇죠. 차단시키고 이후에 안정적으로 멀티 하나 빨리 가져가는 선택만 해도 김동훈이 추후에는 조금 더 윤택한 그림이 될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나가는 게 사실 맞는데 네. 말씀해주신 그 의료선, 빈 의료선으로 인한 어그로 때문에 김동훈 선수의 전병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김동훈은 지금 움직임 보니까요. 전태양한테 내가 나가는 액션을 취해서 불러들인 다음에 그것을 잡아먹을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 병력이 없는 거 보니까 의료선에 지금 다수 타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김동원의 머릿속엔 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액션을 취하다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이제 나가는 겁니다. 네. 이런 건 굉장히 좋죠. 처음에 병력과 인프라 중에서 서로 간에 선택을 한 길이 다르니까 김동원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센 타이밍은 맞는데 보다 더 일찍 진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한데 뭐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전차 숫자가 없어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유닛 숫자만 체크하면은 김동훈이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될 법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태양의 병력도 많긴 많아요. 네. 네. 전차 5대4. 근데 이쪽만 자리 잡아도 사실 김동훈이 나쁠 건 없거든요. 적당히 자리만 잡고 트리플은 어차피 올려놨으니까 네. 활성화 시켜주면서 주도권만 쥔다면은 후반으로 올라갔을 때 불편하진 않거든요. 시야 싸움에서 아까부터 이 두 선수의 경기가 계속 이런 식이에요. 병력도 김동원이 많고 업그레이드도 빠른데 정말 전면전 한번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국 그 이득을 놓치면서 중후반 전태양 운영에 말리는 네. 이런 식의 그림이 앞선 두 경기의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전태양 선수가 병력을 쥐어 짜냈음에도 득점한 게 없었잖아요. 그 약간의 손해를 만회했습니다 이제는. 네. 김동원 선수가 보다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싶은 김동원 선수의 심정일 겁니다. 네. 네. 진짜 돌다리도 두들기다 건너다 보면 막차 끊길 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손이 부러질 때도 있어요. 네. 너무 두들겨서. 그러니까요. 네. 업은 그나마 김동원 선수가 웃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또 워낙에 전태양 선수가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전술이 좋은 선수라서 네. 야 결국에는 또 트리플 안정적으로 안 쳤고 뭔가 인프라나 업그레이드나 다 밀렸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좀 또 잘 넘겼어요 위기를. 네. 오늘 경기에 이래. 그러면서 또 공중 잡는 건 전태양 해방선이 먼저 추가되는 건 전태양 네. 그러면서 김동훈이 전선 유지가 안 돼서 진출을 못하고 고립되다가 중간 운영에서 역전당하는 동일합니다. 네.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위기를 잡고 있는 김동원인데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기 시간도 있고 경기가 치러지는 시간들도 굉장히 새롭게 있다 보니까 제 플레이가 나오긴 힘들거든요. 근데 자신의 제 플레이에 가장 근접한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네. 자, 뒤쪽으로 라인을 무르고 있습니다. 김동원. 이럴 때 빼놨던 의료선이 9시 쪽에 떨어져야 되는데 9시도 전태양이 오늘 잘하는 게 그 드랍에 대비한 소수 병력 그 분리를 잘해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 잡고 맵의 영역을 많이 가져간 건 김동원이었지만 추가 피해를 입히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따라잡히는 거. 공중 뺏겼고 그나마 앞서 나가는 게 업그레이드라고 한다면 공역까지 기다렸다가 싸우는 게 제일 베스트 판단이긴 하겠죠. 네. 자 일단 넓게 상계되어 있는 건 김동원 선수입니다. 먼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 정도만 잡아도 되는 게 여하튼 그 멀티 트리플 위치가 앞마당 쪽이 아니라 9시 쪽에 건설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병력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아 요런 거 해방선 하나로 야금야금 전차 줄여주면서 해병이 해방선 잡으려고 들어왔을 때 뒤에 있는 전차로 포격하고 네. 병력의 어떤 그 조합적인 측면이나 양에서 전차량이 자연스레 앞서나가고 김동원 선수가 업그레이드의 이점을 발휘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상황. 그렇죠. 메카닉 업그레이드는 앞서고 있습니다만 진영과 조합에서 밀리고 네. 있습니다. 김동원이 업은 빨라요. 업은 빠른데 지금 전차 숫자도 두 개씩 나오면서
힘에 대한 전투에서는 김동훈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전태영이 공중을 잡고 있고 그 전면전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이점이 사라지는 거죠. 아까도 업그레이드 경기 시간 20분 내내 앞섰거든요. 네. 근데 뭐 쌍호 주질 않고 전선 유지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6-1호선, 4-1호선 전태영이 날리기 시작하면서 공중전에 주도권을 내줬던 김동훈이 할 게 없는. 그리고 그냥 소수나마 태워서 본진 쪽 가도 괜찮은 게 바이킹을 많이 줄였어요. 눈으로 보이는 바이킹을 김동훈 선수가 다 줄여서. 네, 이거. 지금은 이 플레이를 오히려 김동훈 선수가 했어야 하네요, 돼요. 하네요. 오, 드디어 이거는 칼을 무조건 빼냅니다. 네, 먼저 떨어지는 게 이득이죠. 네, 무조건 해야죠. 상대방의 바이킹보다 자신의 바이킹이 더 많고. 네. 감지탑이 있다고 한들 부스터 한번 키고 들어가면 금방 그렇죠. 들어가요.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이거 들어가면. 자, 의료선으로 공격 시도를 하고 있는 이거는 무조건 득점이네요. 네. 이거는 득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태영 선수가 반응이 엄청 빨라도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본진 다 잡는데요. 자리 좋은 자리 공성 모드 포격 시작합니다. 자, 이거 피해 너무 큽니다. 전태영 GG 드라마빠. 이야, 아 이런 걸 했어야죠. 진작에 시원하게 들어갔었어야죠. 네. 방금 화내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드랍 한 번! 진작했어야죠! 왜 이제 해! 왜 진작했어야죠! 아니 왜냐면 아니 여러분 오해하시겠어요? 아니 나는 봐봐요 잘해서 이겼다. 아니 근데 원래 말이 그렇게 느렸어요? 아니 제가 저도 아까부터 느끼는데 네. 내가 고인규보다 말 속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느려졌지? 분명히 인규는 뛰어가는 느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네. 페이스가 떨어졌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을 네. 좀 빨리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던 찰나에 경기 끝이 네. 났네요. 네. 말하기 싫어서 웃는 척하는 거 아니죠? 아 저는 네. 전 지금 전성기예요. 아 전성기라고요? 근데 정인호 해설의 그 멘트 한 방이 네. 귀에 막 꽂히는 거 옆에서 어.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저를 보면서 아 네. 이번엔 오늘은 좀 다르다. 말 줄여. 다음 세트 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름으로서 말 줄여. 아니, 말 줄이라고. 네. 이름으로서 경기 준비됐다고. 가자고. 오케이 네, 알겠다고. 가자. 자 가자. 네 번째 세트 여명입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명입니다. 양 선수 2-1의 네. 스코어고요. 김동훈 선수가 지금까지 약간 주춤했었는데 확실히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니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네요. 자, 전태영 선수와 김동훈 선수의 경기가 마지막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베이시르 잔재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세트 갑니다. 플라이 베러 좀 해주세요. 목 아파요. 플라이 베러 플라이 G네요. 아 좋습니다. 자 먼저 오시는 테란 김동원 선수고요. 네. 자 이에만 쓰는 테란 전태양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스피디한 게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요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중계진이나 이제 우리 제작진 네. 다 배려했다고 봐야 돼요. 전태양 선수가 아 그럼요. 건물 다 들고 막 이렇게 비비적 대다가 10시로 이사 가서 버티다가 네. 결국에 질 수도 있었는데 네. 네, 결국에는 뭐 자신도 많이 힘들다라고 느낀 나머지 그렇습니다. 빠른 지지를 쳤고요. 이 네. 유튜브에는 강제 퇴장 기능이 없습니까? 남궁 준현님이 풀세트 가자고 네. 이분 강퇴시켜주세요. 아 농담입니다. 네. 이렇게 막 자신의 네. 그 힘을 아 농담입니다. 아 근데 힘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 근데 강퇴하세요. 네. 근데 누군가 명은 쓰러져야 끝날 싸움입니다. 네. 이것은 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경기 더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야 다음 시즌부터 이렇게 안 하겠죠. 저희가 지난주에 네. 아, 오히려 이게 낫다. 5판 3선을 광고를 최대한 적게 보면서 하니까 더 빨리 끝난다. 네. 그렇죠. 라고 했는데 역시 경기 수가 길 네. 수밖에 없어요. 말하기가 무섭게. 유튜브 매니저님 나타나셨네요. 그 이모티콘만 보내지 마시고 난궁 중현님 내보내 달라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앞마당 먼저 가져가는 김동원이 이거 또 공격적으로 하네요. 여명은 조금 멀기는 한데 글쎄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테크트리를 당겨서 쓰는 빌드가
전태현은 웬만한 모든 빌드를 다 막는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저렇게 빠른 멀티를 가져갈 때는. 네. 그래도 과연 이게 전태현에게 통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우주 공항류까지 김동원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뭐 날아서 찌르기에는 괜찮으니까 충분히 좋은 선택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태현 선수의 머릿속에 다 있는 공식이거든요. 네. 자, 일단은 화염차 두기 그리고 사신 두기 아까 보여줬던 거 그 흐름으로 오면서 이제 벤시까지 이어지는 콤보 같은데요. 이게 무조건 사이클론 나오기 전에 재미를 본다면 벤시 타이밍을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는 있지만 체감적으로 못 느끼다가 늦게 건설되고 막 늦게 대비되고 이러면서 피해를 입는 건데 이런 싸움 너무 잘합니다 진짜. 네, 어 김동원 어 먼저 때렸어요. 두 방 차이. 어, 와 근데 이게 변수가요. 화염차 네. 왔어요. 아 인도수가 오 초사신 지뢰. 아 좀 아쉽네요. 네. 사실 저게 그 사령부가 빨리 안 뚫리면서 인구수가 막히면서 애매한 상황이 나올 뻔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벤시 아 이거 무조건 알 것 같은데요. 자 은폐 벤시까지 김동원 선수. 뭐 결국에 사이클론이랑 바이킹을 찍는 거는 전태양 선수 입장에서 상대방이 뭐든지 간에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판단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화염차를 두 개까지 눌렀다는 건 선택의 방향이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세이브해서 그 가스가 많이 투자되는 뭔가로 이어진다라는 힌트, 암묵적인 힌트와 더불어서 빠른 확장을 가져갈 때 그리고 추가 확장을 트리플까지 좀 빨리 당길 때 네. 보통 이런 건데 아마 이거는 전태형이 눈치를 챌 거예요. 바이킹 바로 누르고 바이킹 이후에 기술실에 부착한 다음에 단까마기까지 이어지면 전태형이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근데 오히려 해병이 나오다가 화염차에 잘라 먹히기라도 한다면은 벤시가 힘을 발휘할 여지는 있는데 배제를 하지 않는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막을 수는 있지만 스캔 타이밍을 또 절묘하게 봐야 되거든요. 오 해병이 네. 위치 단감하게 바로 누르죠. 네. 그렇죠. 이게 수순이거든요 사실. 해병이 벤시를 만났나요? 아 만났어요. 네 되는 날이죠. 네 그러면 뭐 반감하게 찍은 거 잘했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벤시가 한 게 없죠. 반감하게 찍어서 이제 한 반 네. 정도 생산이 완료되고 있고요. 그냥 사실, 벤시는 그대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예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멀티가 상대보다 빠를 때 굳이 뭐 벤시를 확인하지 않았어도 반까마이가 있다는 건 분명히 탄력적인 조합이 되는 거고 네. 지금 여기서 벌써 은폐 누르고 가면 또 반까마이 마중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 김동훈은 트리플을 억지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올렸습니다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겁니다. 네. 이거 아끼고 싶죠 스캔. 그렇죠. 예 어차피 이거 나오는데 거기다가 밤까마귀는 후반에 가면 갈수록 힘을 받는 유닛인 반면 벤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판단 너무 좋아요. 멀티도 정말 늦게 가져간 김동원 선수가 자신이 뽑아놓은 병력으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태양이 트리플을 바로 건설하는 이유도 너무 좋았던 게 상대의 저런 테크트리는 인프라가 그 충원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멀티를 바로 올려도 김동훈이 밀어낼 여가 저기 없고요. 나 왜 바보가 된 것 같지? 밀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없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김동훈이 뭐 뭔가 하나 지금 무리수를 둬야 되니까 멀티를 사령부를 하나 더 건설하는 건데 네. 이건 트리플이 걸리는 그 순간 바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전태양의 힘으로요. 네. 자 일단 전태양 선수가 벤시를 깔끔하게 방어한 이후에 세 번째 그 사령부까지 좀 더 빠르게 확장을 선택하고 있고요. 벤시는 지금 쓰면 안 돼요. 네. 그냥 어딘가에 뒀다가 정말 나중에 묵혀뒀다가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름인데 뭐 다음 겨울에 와가지고 주머니 뒤져보니까 만 원짜리가 막 있고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보면 좋은 유닛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지금 당장은 할 게 없어요 벤시가. 네. 그럼요. 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껴놨다가 나중에 또 한번 쓸 수 있는 유닛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껴뒀다 뭐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똥이요. 충분히 벤시는 네. 남겨두면 추가 확장에 그 막 난전 있을 때 네. 날려도 되는 거고 사실 할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기에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네. 아 근데 인구수의 격차라든지 병력의 조합적인 측면에서 전태양 선수가 밀리는 게 전혀 없기도 하고 그냥 전태양 선수는 이렇게 무난하게 후반 가면은 아쉬울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혹시 모를 그 둠드랍 네. 이런 것만 대비하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둠드랍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진출하는 타이밍을 노려서
먼저 대규모 폭탄 드랍을 통해서 일발 역전하는 그런 것도 사실 전태형이 지금 바이킹을 다수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저런 것들도 어느 정도 대비하면서 안전하게 운영했을 때 맵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김동원이 과연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어휴, 이거는 보기만 해도 공중은 정말 아꼈다가 못했네요. 네. 아무튼간에 공중은 지금 뭐 이제 와서 김동훈이 따라가기도 싫을 것 같아요. 적을 보면요, 바이킹 숫자와 반까마귀를 보면요. 그리고 여기를 벙커 건설하고 전차 한 대 배치해둔다는 얘기는 이런 견제에 대비하면서 나도 이제 슬슬 나가볼까? 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게다가 여명 맵이 이렇게 바이킹과 반까마귀 해방선을 조합하기에 다른 맵보다 훨씬 좋아요. 길이 많이 없고 설사 12시와 6시 길로 움직인다고 한들 좁아서 충분히 그 전차라든지 이런 유닛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이 지역은 사실 주 안마당 쪽에만 배치해 놓더라도 충분히 트리플 지역과 본진 수비가 동선이 짧은 편이죠. 자, 이거는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전차 건드릴 때쯤 되면 반까마귀와 바이킹이 와서 의료선을 날려버리고 자동포탑 깔면서 수복이 될 거고요. 이때 본진 드랍을 동시에 가야 돼요. 네. 감까마귀를 불러드리고. 자, 형 들어왔죠. 이때 본진 쪽에 떨어질 만한 병력이 있느냐를 봐야 되지만 없습니다. 딱 재미만 보고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차라리 양방향이면은 몰랐을까. 아, 안 갔네요. 또 네. 심지어 올 것 네. 같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뭐 같은 테란이다 보니까 장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다들 또 하는 데다가 또 이렇게 패트롤 시켜놓고 하니까 네.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업도 뭐 이번 경기에서는 크게 앞서나가는 느낌도 아니고 네. 눈에 보이는 인구수보다 전태양 선수가 보다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도 이 와중에 업그레이드는 이상하게나마 앞서고 있는 거는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네. 이게 결국에는 굉장히 불리했지만 전태양 선수가 오히려 수비적으로 했고 공중을 잡는 데 치중하는 그 상황에서 트리플이 지금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으니까 공중전에 의한 뭐 해방선이라던가 이후에 들어가는 전태양의 뭐 다수 의료선 견제라던가 이거에만 조금 잘 유연하게 대비를 한다면 네. 충분히 또 장기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네. 자, 전태양 선수 방패 듭니다. 방패 연구 완료됐고요. 아, 근데 전태양 선수는 안 가고 버티기만 하면 200대 200 가서 효율이 더 좋으니까 굳이 무리하게 진출할 것 같진 않은데 네. 문제는 김동원 선수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그걸 봐야 돼요. 여기서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킹 맞춰주는 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바이오닉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오늘 펼쳐졌던 맵 중에서 바이오닉의 업을 발휘하기 제일 안 좋은 맵입니다. 저희 앞에 노트북마저 전원이 네. 나가버렸네요. 네. 노트북도 아플 때 됐죠? 네. 하셨어요? 네. 네. 자, 김동원 선수도 일단 중앙 쪽까지 한번 시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양 선수 모두 200 싸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원 선수는 최대한 김동원은 역수요? 싸우고 싶은데 네. 전태양이 안 싸워주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와, 근데 이거는 타격 은근히 큰데요. 자, 일단 중앙 쪽으로 파고 들었다가 다시 태워서 앞마당 쪽까지. 그리고 두 선수의 입장이 다른 게 김동훈은 날렸던 의료선을 살려 돌아오기 애매하지만 전태양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바이킹 두 개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꾼이 12기 잡힌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김동훈 선수가 막는다고 자신의 공격을 못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같이 본진으로 날렸으면 전태양이 진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네, 진짜. 전차만 먼저? 이건 좋아요. 자, 올라갑니다. 포탑이 많아요. 자동 포탑이 와. 네, 포탑이 많아요. 네. 네. 자, 지금 스캔서로 활용하면서 시야 싸움 해주고 있고요. 김동훈이 그래도 전차 라인 정리됐고 네. 이적까지 밀어냈습니다. 자, 위에서 병력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왜냐면 지금 그 드랍을 의심해가지고 전태양이 정말 다수의 병을 본진에 배치해놨었거든요. 네. 포탑만 아니었으면 밀고 올라갈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자동포탑의 힘은 위대했고 전태양은 버티기만 하면 그래도 후반으로 갔을 때 유리한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김동원 선수는 일단 여기까지. 네. 자, 적당히 뭐 멀티 안착해놓은 곳 들게 만들었으니까 여기 라인 그어놓고 멀티 하나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나올 어떤 드랍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와, 토르 뽑네요. 그냥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밤까마귀는 떨궜거든요. 근데 바이킹을 못 잡아서 같은 맛 바이킹을 가자니 상대방은 이미 한 줄인데 자신이 한 줄을 모을 때쯤이면 상대방은 더 화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토르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수는 전태양이 많지만 안마당이 고갈된 이 시점에 일꾼 76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지금 병력 숫자가 물론 이제 앞서고 있긴 하더라도 김동원이 아까보다는 좀 따라 붙은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언제든지 전태양의 드랍은 아프게 들어올 겁니다. 김동원에게. 그렇죠. 시야가 좁아져 있어요. 김동원 선수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 이거 너무 들어갔는데요? 네, 사령부라도 깨고 병력이 살아가야 돼요. 네. 자, 근데 자 사령부 여기 깰 수 있습니까? 수리. 김동원 마음이 급했어요. 네, 이러면서 3시에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전태양. 네. 자, 그러면서 공격은 다시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이쪽 멀티를 깨줘도 괜찮고요. 네, 새롭게 시도하는 멀티 쪽을 제거합니다. 그냥 좀 들어올리기만 만들어 놓고 병력 어느 정도 이거에 대비해서 좀 막아놓고 이랬으면은 조금씩 진짜 따라 붙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네. 아, 이거는 좀 이번 건 큽니다. 게다가 김동원 선수가 경기를 길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미니맵 군데군데 해병으로 시야골 안 해놨어요. 아하. 난 그냥 한 놈만 팬다예요. 네. 무조건 들어가서 경기를 끝내고 싶어 하는데 전태양 선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소수 병력만 돌려주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태워서. 근데 이거 스케줄을 네. 확인했고요. 근데 저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에, 이거 다행이죠. 이거 진짜 만약에 저거 둥그러 떨어졌으면은, 네. 바로 그냥 김동호는 전의를 잃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나마 스캔으로 봤기 때문에 다행이고, 무리한 공격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감은 살아있어요. 네. 도르가 진짜 별거 없어 보이네요. 네. 자, 지금 한기가 있는데, 앞쪽에 다쳐주는 유닛이 없어요. 김동호는 많이 피곤해요. 네. 지금. 네. 네. 막 들어갑니다, 진짜. 도르가 진짜 그 테란을. 대표하는 유닛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 이거 전차 하나 잡히면은 자리 잡았고 아 이렇게 되면은 이 병력은 대리처 네. 네 결국 덩어리 병력 간의 네. 싸움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김동원 선수입니다. 아 김동원 선수가 조금 더 그 끝을 보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운영에 대한 그 보완이 있어야지만 네 최정상급에 있는 테란을 상대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지지 자 결국에 전태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김동원 선수는 그 한 번의 덩어리 병력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드랍들 그리고 견제들 대응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김동원 선수가 테란 대 테란 전이 굉장히 빼어난 선수인 건 맞아요. 네 다만 후반으로 갔을 때 안정감보다는 힘으로써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이 안 싸워주고 계속 이제 옆으로 병력 빼돌리면서 때려주면은 김동원 선수가 할 게 없습니다. 네 확실히 양 선수 모두 태태전에 강한 선수들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싸움에서 이긴 선수는 전태양 선수였습니다. 네, 확실히 전태양 선수는 이번 경기까지 잡아내면서 이제 75%를 넘었죠. 네. 네, 승률이 그리고 그 정도로 김동원이 잘하는 뭐 업그레이드와 뭐 많은 양의 유닛 수 그리고 뭐 빠른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네. 전태양이 좀 불리했던 어떤 판도 잘 이끌었어요. 경기 뒷그림까지. 네. 그러다 본인이 공중 잡자마자 의료선 드랍. 이게 오늘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전태양 선수도 사실 조 1위 진출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오늘 경기를 펼쳤던 또 앞쪽에 김준호 선수와 또 변현우 선수도 또 조 1위의 후보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조금씩 갇혀가고 있습니다. 네. 2패를 하게 되면 뭐 사실상 프리미어로 1등으로 올라가는 거는 네.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야, 이거. 전태양 선수와 그리고 김준호 선수가 보다 더 페이스가 좋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경기 결과 확인해 보시면서 이야기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 김준호, 전태양이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순위 상황이 지난주와 비해서 많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1승씩 추가한 김도, 김준호, 전태양이에요. 그리고 오늘 준비됐던 두 번째 경기는 승자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기는 네. 선수는 굉장히 그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준호와 전태양만이 전승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만남이 아마 앞으로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매치가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대로 세트 관리도 동일합니다. 네. 김준호가 앞서고 있었는데 김준호는 5세트까지 가서 이겼고 오. 전태양은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세트 관리도 동일한 상황이고요. 네. 자 이런 순위까지 만나보셨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또 중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백동준, 김동원, 변현우, 전태양, 김도, 김준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어요. 와. 다음 주도 재밌는 매치업이 있네요. 변현우 대 전태양. 네.
김도우 대 김준호. 오. 진짜 종족을 대표하는 정말 페이스 좋은 네. 에이스들 간의 동족전. 3승자가 탄생을 할 수 있는 반면 2승 1패가 4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허, 또 그런 확률도 있겠군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또 프리미어와 클래식도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조성주, 한지원, 김유진, 조지현, 김대현, 이신영, 강민수, 한희석, 주성욱, 박영호 선수네요. 네, 뭐 플레이오프 진출자와 탈락, 그 챌린지로 강등된 선수들이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는 한데 네. 아직 모든 것들이 갖춰지진 않아서 마지막 주차를 봐야 알 수 있겠네요. 월요일 7시고요. 그리고 클래식 박성균, 윤영태, 정윤중, 조일장, 김민철, 최우선, 이재욱, 김정우 선수 목요일 7시 경기도 많은 관심,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녹화입니다. 2시 5분까지 네. 저희가 함께 중계를 했는데요. 저희 스포츠 네. 스포티비 게임즈와 유튜브를 네. 통해서 다시 또 VOD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눈이 부네요. 요즘에 그 스포티비 게임즈가 굉장히 열일 중이에요. 네. 원래 그 라이브 편성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게임 채널이든 어디든 간에 한 10시에서 11시면 끝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는 제 방인데 네. 저희가 이걸 하고 네. 또 3시부터 미드 시즌이죠. 네. 네, 그거 네. 하다 보면 또 아침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쭉 틀어놓고 보시다 보면은 아 그럼요. 네. 네, 해 뜨는 거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원래 저희가 네. 모든 이야기 끝나고 이런 자막이 나가는데 PD가 띄워버리네요. 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돌아와서 더 즐겁고 재미난 중계 두 분의 해설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are the